호랑이님 들어가세요. 호랑이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고민이 있어요. 사내 왕께서 무슨 고민이 있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바라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길래 그러시죠? 곶감을 무서워하는 겁쟁이로 보질 않나, 사람을 괴롭히는 악당으로 보질 않나, 심지어는 고기 먹는 거 뻔히 알면서 쑥이랑 마늘만 먹여놓고서는 저를 도망자 취급하질 않나. 저는 사실 그런 동물이 아닌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호랑이님은 최고의 인기 동물입니다. 그림 속에서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영화, 웹툰 등 다양한 컨텐츠에서 등장합니다. 또 해와 달이 된 오능이, 곶감과 호랑이, 호랑이 형님과 같은 동화 속에서도 심지어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까지도 등장하는 것이 호랑이님입니다. 특히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문학인 전래동화는 한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그 집단의 정신 세계를 보여줍니다. 전래동화는 어린아이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을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지요. 이런 전래동화 속에서 호랑이님이 자주 등장하니 이게 인기 캐릭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호랑이님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해치는 나쁜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동화 해와 달에서 오누이 어머니를 해치고 오누이까지 잡아먹으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죠. 하지만 그런 모습만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보면 호랑이님은 포악하거나 심판하는 자의 모습, 신령을 수호하는 모습, 어리석은 모습 등 다양한 캐릭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호랑이로 등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포악하고 배은망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리석다고도 하고 나쁘게 보는 것도 맞잖아요. 그건 호랑이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인가요? 호랑이님이 사나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해당하는 호랑이님을 인간 사회의 꼭대기에 있는 탕과놀이들로 비유한 것입니다. 파죽할멍과 호랑이를 예를 들어보죠. 파죽할멍과 호랑이는 산골에 혼자 사는 할머니의 목숨과 할머니가 힘들게 농사지어 만든 팥죽을 빼앗으려는 호랑이의 이야기입니다. 알밥, 송곳, 맷돌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힘을 합쳐 호랑이를 물리치지요. 힘들게 만든 팥죽을 빼앗으려는 호랑이는 권력자를, 이에 맞서 할머니를 구해내는 동물과 물건들은 약자와 민중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호랑이님을 상징적으로 등장시킨 것이지 호랑이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부정적으로만 본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작품 호랑이 형님을 예를 들어보죠. 호랑이 형님은 형님이라는 나무꾼의 말을 믿은 호랑이의 이야기입니다. 형님이라는 말에 가족이라고 믿은 호랑이는 매일 어머니에게 고기를 사냥해주며 효를 실천합니다. 시간은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호랑이는 슬퍼하며 끼니도 거르고 무덤을 지켰다는 이야기지요. 앞서 단군 신화 이야기를 하며 호랑이가 고기도 없이 어떻게 사냐고 하셨죠? 여기서는 심효를 하며 고기도 거르고 효를 실천합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효를 실천할 줄 아는 멋진 동물로 본 것입니다. 인간도 아닌 짐승이 이런 효를 행하다니 얼마나 호랑이님을 멋있게 본 것입니까? 제가 괜한 걱정을 했었나 봐요. 걱정을 덜었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가기 전에 약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뭔가요? 기운이 솟아나실 겁니다.